지적 안 당하게 조심 좀 합시다. 예, 네. 알았죠? 긴장들 네. 하시고요. 네. 예. 본연님 나오십니다. 본연님! 음악 꺼! 음악 꺼! 음악 꺼! 음악을 왜 꺼! 여러분 안녕! 반갑다! 김PD 안녕!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무 이상 없지? 예, 이상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뭐야? 예, 오늘 보실 영상물은 바로 가족오락관입니다. 가족오락관? 이게 저 KBS의 간판 프로그램이에요. 예. 어? 재미나게 해야 된다가. 알겠어? 예. 재미나게 한번 해보자. 아, 자, 들어간다! 레디, 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오락관 허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카트, 김PD.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가족오락관 시작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가족오락관이 생긴 지가 언제야? 벌써 22년이 지났다고. 좀 신선해질 필요가 있어. 어? 이거 방송하는 시간에 타 방송에는 아주 젊은 애들이 껍죽껍죽 된단 말이야. 어? 우리도 좀 그런 신선하게 해야 된다고. 알겠어? 예. 어? 참여. 어? 참여. 우리도 좀 신선하게 좀 해야 돼요. 참여. 알겠죠? 권현, 내가 방송한 지가 데뷔한 지가 얼마인데 너 나한테 이런 걸 지키냐. 참형, 안 돼.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끝나고 술 한잔 살게. 에, 참형. 에이, 거참. 자, 들어간다. 자, 레디, 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족오락관에서 가족을 맡고 있는 허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관에 오락을 맡고 있는 안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오락관입니다. 그렇다면 안 돼, 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 자, 다음 들어간다. 다음, 레디, 큐! 네, 오늘 오신 남성팀 어머님은요, 샛별 초등학교 어머니 나오셨습니다! 네, 여성팀은요, 새싹 초등학교 어머님에 나오셨습니다! 카트, 김피디! 너 정말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가요? 어? 야, 야, 야. 왜 응원단이 맨날 아줌마야? 어? 가족 오락관을 모르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넌 요만큼도 헤아리지 못했어, 어? 시청자의 반은 남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간다. 레디! 네, 오늘 오신 남성팀 응원단은요, 별라이트 섹시댄스 우승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오빠들, 커피 터지게 열심히 해줘요. 커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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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분명 어머니에 오지 말라 그랬을 텐데. 어? 자, 야, 들어가, 들어가. 자, 이렇게 하단 말이야. 알겠지? 예. 자, 자, 다음 뭐야, 다음? 예, 다음은 바로 고요 속의 외침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 자, 참형, 다음 고요 속의 외침. 자, 들어갑니다. 레디, 큐! 봉숭아 학당! 봉숭아 학당! 봉숭아 당당구리 숭당당! 카트! 야, 야, 너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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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나 들어와. 야, 너 봉숭아까진 들었지? 응. 어, 그럼 나오니 그 두 자를 네가 거의 유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봉숭아 그러네. 주스라든지, 봉숭아 연정이라든지, 그럼 내가 이 아가가 봉숭아 당당구리 순당당? 어? 너 왜 그랬어 도대체? 튀고 싶었어요. 튀고 싶었어? 너 네. 같은 거 필요 없어. 응? 너는 그리고 얼굴이 가족적이지가 못해. 저... 너 나가. 나가, 임마. 어? 나가. 예. 흥냥냥냥냥냥냥. 아, 뭐라 그러신? 일로 와봐. 예. 지옥에 나가버려! 예. 가자! 가시는 근처도 모르게. 알겠어?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간다. 다음, 레디, 큐. 네, 다음은 폭탄 선언입니다. 자, 레디, 큐. 어디? 안녕하세요. 신인 개그맨 김경아고요.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안영민데요. 사람들이 저번에 입혀놨다는데 저 하나도 안 고쳤거든요? 저 진짜 원래 입혀놨어요. 김 PD! 너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우, 긴박한 게임 중이잖아요. 야, 누가 몰라. 근데 이런 방송에 어떻게 이런 폭탄이 나올 수가 있나? 어? 이게 어떻게 방송에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걸 나올 바에는 차라리 딴 걸로. 너 소품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맨날 너 어딜 도망가 임마.